모델체제인데 매우 유효하다. 동료 간에도 유효하고 또 직장 그 교장 교감 선생님 부장 교감 동료 간에도 유효하다. 근데 교사는 착하나의 콤플렉스가 좀 있거든요. 거짓말하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갖고, 특히 학부모하고 관련해서 학부모님께서 무리한 요구를 할 때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지 마시고 상처만 받으시는 거라. 그렇게 적당히 계속해서 끊임없이 전화 주시는 분이 계신다. 하루에 한 번씩 전화 준다 그러면 꼭 내게 이제 전화를 하신 수업 종치기 한 2, 3분 전에 통화를 하는 거예요. 어머니, 네, 수업 들어가야 되는데 선생님요? 내일 또 뵐게요. 이제 좀 유연할 필요가 있다. 그렇죠? 자, 여기 우선 생활 규정인데 요거는 생활 규정 중에서 저는 교권 침해라는 말 자꾸 쓰지 말자는 주장입니다. 왜냐하면 교권 하면 듣는 학부모가 삐져. 당신만 권리에서 우리 아이들도 걸린다. 자꾸 막 그래. 그래서 저는 아예 교권이란 말 대신에 동료 학습권이라고 말해요. 애들이 뛰어들고 떠들고 따지고 옆에서 펍에 자고 학교 안 나오고 그러면 누가 가장 피해봐요? 누가 피해봐? 우리 피해봐? 우리가 무슨 피해봐? 애들이 피해보는 거지. 그래서 저는 동료 학습권 침해다. 그리고 생활 규정에 수업 중에 태도에 대해서 규정들이 있거든요. 선생님의 지시에 불행하는 경우, 이런 경우, 요거를 따로 좀 목록을 모아서 생활 지도부에서 모아주셔서 교실에 다 붙여놔요. 우리는 생활 지도 규정을 선생님들 모르고 애들도 모르고 다 아무도 몰라. 그 이유가 있어요. 서양에는 유럽에 영국에 있는 플래너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플래너라는 게 계획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뒷면이 학교 생활 규정이 전부 다 들어가 있어요. 학업 규정도. 그래서 학부모며 애들이며 그냥 틈나면 그걸 볼 수밖에 없어, 플래너를. 그래서 이렇게 될 때는 지각을 했을 때는 어떻게 되고 뭐 해도 이게 다 확인이 가능한데 우리는 어디 가도 생활 규정을 볼 수가 없어. 교사도 모르고. 그러니까 그거를 빼서 동료 학습권 침해해가지고 교실에다 붙이시고, 그리고 온정주의에 빠져요. 우리는 징계를 난용하는 게 아니라 소리만 요란해. 그리고 정작 징계는 좀 안 하려고 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말해. 그러면 애들이 훈육이 안 되거나. 그래서 이렇게 생활 규정을 어느 날 갑자기 선생님들이 돌변해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그러면 안 되고, 예, 교육을 시키고, 계도기라는 거 주시고, 앞으로, 이러이러한 거는, 예, 규정대로 진행할 거야. 예. 여기는 이제 상황 자체가 별로 심하지 않았고. 그 다음에 이제 위쪽에 뭐다, 이게 무슨 뭐? 생활기록부. 저는 이 생활기록부를 훈육의 도구로 썼어요. 이 생활규정, 쌍권총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른손잡이에게 오른손총에 총력하라는 게 생활기록부 있더라고요. 또 어떻게 되냐, 이 생활기록부에 아이들의 긍정적인 변화를 꾸준히 적어줘요. 선생님들 지금 생활기록부의 행동발달에 대해서 지금 적고 계시나요? 어떤 내용, 기억나는 거? 네. 상담했을 때 이야기. 저는 이런 걸 써줘요. 제가 선생님들 고민 중에 한 가지. 제가 많은 고민, 그 질문 받은 사전 설문에 자기밖에 모르는 아이들이 많다. 근데 그건 당연하다. 집에 혼자 아이가 딸 하나, 아들 하나인데, 그 뭘, 남을 뭘 배려하는 걸 배우겠어요. 배울 기회가 없죠. 근데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다니는 때 만난 여자의 회장이가 진짜 이기적이야. 근데 어떻게 반장이 됐어? 이게 이제 나중에 정치학과에 가더라고. 근데
걔가 외동딸이에요. 근데 어느 날 주번 활동, 주번이 두 명이라 두 명인데 한 아이가 모르고 깜빡 이거 갈 수 있잖아요. 근데 그 혼자 청소하는 애하고 우리 회장하고 같은 동네야 같이 가야 돼. 그러니까 얘가 기다리다가 책상 줄을 빨리 가려니까 책상 줄 맞추는 걸 도와줬겠죠? 그걸 딱 잡아요. 그걸 생활기록보다 그냥 그대로 줘요. 그렇죠? 친구가 주번을 주번인가를 잊어버리고 집에 갔을 때 친구를 봐서 책상 줄을 맞춰줄 수 라고 생활기록을 줬고 그때 문자가 통이 없었습니다. 그때 문자는 15만 원이었어요. 그걸 부모하고 걔한테 보내줬어요. 이렇게 생활기록을 근데 이게 그 아이에게 결정적인 변화가 됩니다. 얘는 그런 것이 바람직한 애다라고 집에서 칭찬 들을 기회가 없거든요. 애가 혼자인데 무슨 칭찬을 또. 그 일에 어마어마하게 바뀌더라고요. 뭐 폭풍처럼 바뀌었어요. 아, 이기적인 행동이라는 낯선 행동도 무엇이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다? 생활기록부가 무기가 될 수 있다. 이용해보세요. 생활기록부에 기록할 수 있는 권한이 이 지구상에 누구뿐이 없다? 교과 담임하고 학급 담임하고 과세 특과. 그렇죠? 그것은 충분히 활용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거를 학년말에 몰아쓰지 않고 거의 매 그거를 칭찬도 식으면 맛이 없어요. 야단도 칭찬도 식기 전에 해야 돼. 그래서 바로 생활기록부 입력하고 때로는 출력도 해서 바로 줘버려. 어, 어제 생활기록부 입력해서 쓱 걔만 보게 지나가다 어제 생활기록부 입력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시험 끝났죠. 중간고사 끝났다. 기말고사 끝났다. 그러면 가정통신문을 담임선생님 잘 들으세요. 전 이렇게 합니다. 가정통신문은 생활기록부 사범으로 대신합니다. 나는 요 한 문장만 입력하고 생활기록부 출력을 해요. 그래서 같이 딱 스테이플로 출력해요. 어떻게 될까요? 애들이 통지표, 성적 통지표 찢어서 집어넣어 바로. 그러고는 앉아가지고 야, 너 어떻게 쓰냐? 둘이서 비교하는 거예요. 생활기록부를. 그런데 거기에 저는 평가하는 말 안 씁니다. 아예. 나는 평가자가 아니야. 기록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나 뭘 기록하는 사람? 찌질한 행동이 아니라 뭐 바람직한 행동 그런 걸 기록하는 사람이야. 그렇게 해야 돼요. 가정식. 그러니까 애들이 서로 둘이 비교해. 비교하고 근데 저한테 항의가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하지. 나는 평가를 적은 게 아니라 애들이 한 행동을 적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렇게 제가 학교분야가 그렇게 하니까 손님 제 얼굴에 카리스마가 보여요? 안 보여요? 아, 솔직하게만 보입니다. 다 보여요? 감사합니다. 근데 애들이 2학기 좀 되니까 한 두 바퀴쯤 그렇게 돌아가잖아요. 생활기록 볼 거라서 애들이 우리 담임은 진짜 시읍지읍해. 뭘까요? 맞춰보세요. 친절. 아닙니다. 우리 담임은 진짜 친절? 아닙니다. 네? 시읍지읍. 뭐가? 그렇다면 진짜 틀린 거와 달라? 우와! 진짜 긴장했어.
철철 정답입니다. 자, 맞춰주셨어요. 다. 예. 바로 카리스마 정말 1도 없는 제가 엘드리하고 담임할 수 있었던 게 바로 이거. 우리 담임은 진짜 철저하다. 게다가 학교장상 모범상도 추천 기준을 딱 정해놨어요. 무단 결석 지각은 한 번도 있으면 안 돼. 첫 번째 조건이. 두 번째, 주번 활동에 대해서 동료 평가해서 5점 만점에 높은 점수. 주번 활동. 그 다음에 1인 1역에 대해서 주번 동료 평가에 철저하게. 5점 만점에. 출결도 5점, 1인 1역 5점, 주번 동료 평가 5점에서 15점 만점에서 최상위 점수 받은 순서대로 학교장상 모범상을 추천해버려요. 실력. 왜? 철저하거든요. 우리 반에서는 누가 학교장상 모범상을 받을지 아무도 모릅니다. 저도 몰라. 그것이 아이들을 훈육하는 가장 강력한 문제가 됩니다. 예. 네, 선생님도 질문한 거, 완벽하게 제가 친구들과 어울리지 못하는 내성적인 학생을 위한 생활 지도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제가 그 교과 담임 선생님 아까 그 그림 사전에 답이 있는데 그 아이는 어떤 아이였나요? 아예 조용한 아이, 아예 뭐 무인도 같은 아이. 쉬는 시간에도 고요한 아이였어요. 그런데 그 아이의 속을 알고 보니까 그 애들이 정확히 그 아이들이 제가 그림 사전 그 프린트를 나눠줬을 때 그토록 집중하고 애들 문제 풀 수 있었던 거는 애들도 놀랐던 거예요. 도대체 저 아이 뭐야? 괴물이네? 놀랐던 거죠. 그리고 그 아이를 존경하게 됐던 거죠. 그래서 저는 담임 선생님께서는 이 아이의 1인 1역을 좀 챙겨봐 주시고 1인 1역을 못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럴 때 불성실해서 그렇다는 생각 절대 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애들도 성공하고 싶어. 근데 성공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걔한테 들어보셔야 돼. 근데 왜 뭐가 힘들어? 그래서 저는 1인 2역 계속 진화하다가 나중에는 아, 애들이 잊어버리는구나, 자꾸. 그래서 눈에 보이는 위치에 그 아이의 역할을 아예 붙여놔 버렸어요. 이 역할은 안 됐고. 그래서 그 지점에 가면 애가 스스로 떠올려서 할 수, 자동적으로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줬습니다. 그러다 보면 저절로 어울리는 거죠. 그리고 또 애들한테 그래요. 왕따라는 게 뭔지 아냐? 왕은 스스로 따돌리는 거야. 왕은 혼자 밥 먹지 않냐? 그것도 매력 아니겠니? 이렇게 그런 애들의 가치관을 심어주시면 좋겠다. 네. 자, 다양한 거. 자, 좀 빨리 퇴근 시간이 때문에 제가 좀 속도를 내겠습니다. 여태까지 우리 교사들과 성인은 청각학습자입니다. 듣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이해가 돼요. 그러나 아이들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나라는 특히 유별난 뭐다? 시각학습자들. 그 다음에 어려운 애들 굉장히 활발한, 시끄럽고 활발한 애들 있죠. ADHD는 사실은 무슨 학습자다? ADHD 아이들은 신체학습자. 걔네들은 숙제 자체를
움직일 수 있도록 해요. 저는 그 자연고 있을 때 어느 반이 애들이 ADHD가 8명이야. 영락 없이. 한 놈이 말하면 계속 말을 하는 거야. 이렇게 해줘. 그래가지고 정신이 없어 내가. 그래도 기가 빨려 나중에. 아휴 죽겠다. 그런데 얘네들 특징이 바로 신체학습자야. 왜냐면 어떻게 그걸 알았냐. 숙제를 팝송 부르기 숙제를 내줬더니 이 녀석 중에 그 녀석 중에 한 놈이 오더니 선생님 팝송을 좋아하긴 했는데 노래를 못 부르거든요. 립싱크는 안 될까요? 그래서 그래요. 저도 좀 립싱크도 영어 숙제가 되나? 그런 민감이나 하면서 허락을 해줬더니 내가 배드 케이스 오브 러브 그 신구에 나왔던 그 부산 막 둥댕댕 뛰면서 하는 그거를 립싱크 노래를 이렇게 와 대단 그 활발한 그래서 유튜브 전에 구글에서 립싱크를 검색해서 영어로 립싱크를 검색했을 때 전 세계 7위까지 올라갔어요. 이분들이 그동안 수업 방해자들이었잖아요. 걔들이 수업 협력꾼이 돼요. 왜? 제가 무슨 설명을 하려면 걔들이 조용히 해야 돼! 걔들이 줄반장이 돼서 다 그걸 기회를 주세요. 수업을 기획하시면 이 아이들을 위한 적절한 수행평가는 무엇인가? 그 반 애들이 고등학교에서 정철의 감동별로 수업하는데 선생님이 연극 수업을 했다. 얘네들이 신이 난 거야. 그래서 지금도 나대는 반은 늘 있습니다. 떠오르는 반 있으시죠? 그럴 때 그 아이가 도대체 이 반에는 어떤 것에 마음이 가 있을까? 그걸 참 제 생에 전혀 엉뚱한 립싱크가 대박 터진 수행평가 때문에. 그 다음에 제일 공부 안 되는 애들이 바로 촉각학습자예요. 촉각학습자는 뭐예요? 영악이야. 근데 촉각이 아직도 발달해 있어요. 공부 진짜 안 되는데. 그 증거를 보여드리면 아까 그 어디 갔나? 아까 그 책방 지금 어디가 있나요? 책방. 여기 이쪽으로. 근데 이건 그냥 이거는 천호중학교 1학년에서 공부를 알파벳을 다 몰라. A, B, C, D, E, F, G, H까지 알아. 그 이유는 몰라. 그 얘네들이 얼마나 저항을 하냐. 교과서 본문 들어가면 머리가 깨지는 거야. 아파. 그 얘네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수업 방해예요. 못 알아듣는 거. 아인슈타인이 오늘 특강 왔어요. 여기 상대성 이론 특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선생님도 어떻게 하시겠어요? 물론 훌륭한 분이 오셔서 차마 눈은 못 감겠지만 눈 뜨고 잘 거 아니야. 과학 선생님이나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근데 그런데 이 녀석들이 제가 스티커가 볼록 스티커예요. 제가 그 창신동 왕로사님들이 영어가 볼록 스티커가 있더라고. 그래서 이걸 교실에 갖다 놨더니 어느 날 선생님 이거 저희들이 갖고 놀아도 돼요? 이러더라고. 영어 알파벳도 다 모르는데 영어로 놀래 얼마나 고마워. 제가 그래 그랬더니 둘이서 머리를 맞대가지고 정말 돌대가지고 둘을 맞대고서 얘네들이 교과서 그 어려운 단어들 교과서 안에 나오는 거 그걸 이렇게 딱 손가락으로 띄어가지고 붙여서 낱말 카드를 만들고 돌려버렸네. 그 이날 제가 마지막 충격을 받았다. 촉각이 살아있는 애들이 있었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또 연구한 거예요. 이제 제가 천재가 아니고 그 다음엔 종이접기 영어 단어를 이게 포릴러 사랑에 빠지다 해요. 세상에 하나뿐인 종이접기 단어예요.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지금 보니까 아까 저희 교무실 옆에 미술 천재 이렇게 나와 있어요.
걔네들 저는 모든 단원 감옥에서 잘 부려먹으셔야 돼. 그 녀석들은 그거로 표현할 수가 있어요. 얘는 종이접기 지도사 2급 준비 중인 애였어요. 그래서 그래가지고 또 아 얘네들이 이런 스티커가 있죠. 여기 제가 기념으로 라르바 스티커인데 하나씩 드릴게요. 이거를 저는 어떻게 쓰냐면 교과서에 이제 연습문제 풀 때 연습문제 풀면 풀겠어 애들이 그건 지도서에 나오는 얘기지 실제로는 안 풀어. 그럴 때 다 풀어 나오면 스티커 하나씩 붙여준다. 요거 조그만 거 한양하네 애들이. 우린 진지를 좀 벗을 필요가 있어요. 아? 좀 새롭죠, 선생님은? 네. 네, 이게, 이렇게 해야만, 이렇게 아이들 스타일에 맞는 과제를 개발해 줘야만 애들이 신바람이 나죠. 그럼 교실, 미술 찐 천재라고 교무실한테 붙어 있으면 걔네들 얼마나 자랑스러워. 한 번씩 왔다 갔다 하지. 아니, 내가 아직 됩니다. 그러면, 모든 겹바가. 네, 아, 중요한 얘기입니다. 중요한 얘기. 선생님이 같이 읽어주시죠. 시작. 선생님이 없는 곳에서 반갑다는 학생을 뒷담화하는 선생님과 만나드리는데, 이를 다른 학생에게 제가 전해드렸으면 어떻게 해주세요? 네, 훈육 방법에 제가 제발한 방법 중에 하나가 인성교육, 노가바송이에요. 노래로 하는 인성교육. 이거 말고도 약 70곡을 제가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 그 중에 하나 뒷담을 예방하는 뒷담을 이렇게 제가 만들어 놓은 노래들이에요. 선생님을 낯선 몸의 목적 관심 끌기 센척하기 공격하기 도망가기 원인 울감 2절 같이 불러보세요. 시작. 낯선 몸의 마음 엄지척이다 서로 걷고 인정해주면 잘할 수 있어 우리는 친구. 자, 이런 노래를 쭉 별스럽죠. 집에서 삼시세끼 삼식이래요. 그리고 또 말 함부로 하지 않는 거. 누구 엄마 장인이라 놀리면 안 돼. 틀린 말 아니라도 학교 보면 2절 같이 시작. 누구 아빠 안 계시다 옮기면 안 돼. 틀린 말 아니라도 학교 보면 네. 근데 이 중에 이제 뒷담에 관해서 당연히 뒷담은 심각한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뒷담 예방송 뒷담은 쓰레기송을 제가 만들었어요. 제가 퇴근 시간을 사소하려고 마음이 바빠졌어. 이렇게 됩니다. 뒷담은 쓰레기, 남이 버린 쓰레기. 뒷담을 옮기면 나는 쓰레기고, 뒷담을 옮기면 쓰레기 찬. 2절. 뒷담은 쓰레기, 남이 버린 쓰레기. 뒷담을 화내면 나는 쓰레기고. 5. 지금 말씀하신 뭐라고 하시죠? 정답. 우리 건방 세 봉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를 말씀드리고 왔으면 ADHD 학생들을 사로잡는 강력한, 가장 강력한 무기. 이분들이 선생님의 관심을 끌려고 끊임없이 말을 걸려고 할 때, 그때마다 너 난 참 창의적이다. 그러면서 건방을 물려주세요. 자, 이렇게 하세요.
세봉의 천 가격이 맞아야 돼. 이렇게 노래로 제가 시간 나실 때 잠깐 네, 살펴보고 파워포인트 받으시면 여기 188에 제가 그냥 재미 요즘 애들은 재밌지 않으면 입력 자체가 안 돼. 그래서 이 노래를 가르쳐주면 애들이 뒷담 얘기하면서 쉬는 시간에 왔다 갔다 왔다 이거 화장실 왔다 갔다 뒷담 쓰레기 이게 인상적이다. 네. 두 번째는 뒷담 쓰레기 여기 있었네. 바로 밑에 있었네.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라이프 스킬 학습집. 라이프 스킬은 사회적 기술입니다. 이게 제가 그때그때마다 선생님들에게 오늘 다 분양해 드리는 거야. 제 평생 만들어 온 거예요. 여기 147조 말로 하는 자서전. 그 뭔가 생각할 기회를 줘요. 그래서 제가 147종의 학습지를 만들었어요. 네, 선생님께 이것도 지금 하시면 안 학기 내에 너무 바쁘니까 놔뒀다가 방학 때. 네, 지금은 살아남는 게 목표야. 그렇죠? 7월까지 살아남아야 돼. 네, 우리 제가 뒷담은 여기서 학습지를 만들었어요. 이거는 요거 끼들이 올림픽이라는 거예요. 뒷담 깠어. 뒷담 전했어. 얘는 뒷담 듣고 화냈어. 1, 2, 3, 2, 3 중에 누가 가장 찌더라? 뒷담 깐 놈, 전한 놈, 뒷담 듣고 화낸 놈. 이거를 올림픽이다 시상대에 올려라 하는 학습지. 자, 선생님들 어떻게 생각하시나? 자, 비밀 투표를 해볼까요? 고개를 숙이고 뒷담 깐 놈, 전한 놈, 듣고 화낸 놈, 합니다. 자, 준비하시고. 준비하시고 쏘세요. 자, 누가 가장 찌질한가? 1, 2, 3 중에 네. 아, 자, 보세요. 몇 번이 제일 많이 나와요? 2번 문제입니다. 그래서 학생 자치회 규약으로 이렇게 활동 사업을 할 수 있어요. 친구 사랑 주간 같은 데도 할 수 있고 스티커 붙이기도 할 수 있고. 근데 기회를 줘야 돼요. 사실은 뒷담 깐 놈도 찌질하고 전한 놈도 찌질하고 그지만 가장 간사한 놈은 누구다? 뒷담 전한 놈이다. 통계 내가지고 교실 교실에 붙이고 식당에 붙이고 그래서 뒷담 까고 싶은데 뒷담을 전하면 뒷담을 찾으면 어떻게 될 때가 가장 찌질한 놈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제가 만들어놨고 또 그 다음에 학교폭력 제가 개발한 3탄 학교폭력의 예방식. 이게 남의 말 전하는 것도 언어폭력이 될 수 있다. 형법상. 거기도 그 내용도 여기 나와 있고요. 학교폭력 예방기제는 교실에 이제 만 원짜리가 떨어져 있었어. 그거를 애가 주워서 주머니에 넣었어. 죄가 될까요? 안 될까요? 어떤 죄가 되는? 일단 문구는 왜 남의 걸 갖다가 취득하는 거니까. 전문가신데? 전문가죠. 이게 애들 그걸 몰라요. 횡령죄. 좀 어려운 점유이탈물 횡령죄입니다. 가로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애들은 이래 내가 착하게 살아서 하느님이 나한테 돈을 주시니까 감사합니다. 이게 아니야. 그 죄예요. 횡령이죠. 근데 그 내용이 이 학교 공개 예방 기간 다 들어가 있습니다. 애들이 낯선 행동, 나쁜 행동 하는 건 다 불법이에요. 거의 다.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거를 제가 10년 넘게 모아놨습니다. 그냥 이걸로 가시면 그냥 내려가도 돼요. 10년 넘게 한 걸 그대로 내려가도 돼요. 그래서 그걸 출력을 딱 가지고 계시다가 우리 애가 우리 반 애가 어떤 낯선 행동을 해서 재빨리 찾아. 이거 그냥 딱 걸렸어. 그 다음날 바로 아침 조회 시간에 퀴즈 내버리는 거예요. 문제 세 가지 안내드렸습니다. 다 분양을 드렸네 뭐. 다
반항심으로 일관하여 소통이 되지 않는다. 이런 거는 밥이나 먹여야 돼. 한 놈이 정말, 정말 까칠해가지고 수업을 방해하는데 선생님들이 두 손 두 발을 다 들었어. 그런 애가 있었어. 근데 알고 보니까 내 엄마가 애를 외고에 보낸다고 공부를 과도하게 해서 전교 1등만 하다가 전교 2등 했다고 애를 꾸지라고. 그 애가 기말고사 때, 3학년 1학기 기말고사 때 백지를 해버렸어. 엄마한테 엄마 짜증난다. 근데 애 엄마가 자살시켜. 그러니까 얘가 아침에 뒷문으로 들어오면 사천왕상 얼굴을 하고 또 이러고 들어. 근데 점심 먹고 지나면 좀 얼굴 풀려져 있어. 선생님도 수업 저격하는 거야. 왜 당신들은 이렇게 행복한 거야? 애 엄마가 밥도 안 해주고. 그래도 애가 건대 뒷골목에 삼겹살집 알바한다. 진짜 고등학교 때는 참 어리게 산 거지. 그럼 제가 뭘 할 수 있겠어? 보니까 아침을 안 먹고 그때부터 모닝 카페를 열린 거라. 그 왜 그러냐면 그 아이가 제일 먼저 오거든. 왜 제일 먼저 올까? 집구석에 있는 신어서 애들 낳았어. 그래서 제가 손님이 나를 잡아먹으려고 그런 게 아니라 결국은 자기 고민 때문에. 우리 이제 반항심으로 이럴 때 선생님 자꾸 상처받아. 저 아이가 나에게 화살을 쏘는 게 아니야. 그러나 지나고 보면 조직을 되돌아 봤을 때 저를 향해서 직접 대고 공격하는 아이는 저 아이 딱 한 명만 봤어. 제 아이는 세상이 원망스러워. 저 아이 외에는 제마저도 나중에 제가 그 학교를 이제 또 다른 학교 전문 가는 했는데 마지막에 그랬잖아요. 마음고생 너무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일 무서웠던 게 저는 그 애가 자살할까 봐. 그러니까 그냥 먹인 거야. 아침에 그 모닝 카페라서 식탁에 교탁에다가 집에 안 먹는 음식은 전부 갖고 왔어. 뭐든지 애들은 잘 먹더라고. 집에서 먹으려면 안 먹을 거야. 근데 차도 김도 뭐 그리고 그런 거 다 나타나고 일찍 오는 사람 먹어라 그랬어요. 왜 일찍 오는 사람 먹어라 그랬어요? 걔가 제일 먼저 왔거든. 이런 것들은 학부모 상담 책으로 보시는 게 좋고 학부모 상담은 제가 매뉴얼로 만든 거예요. 학부모와 카톡 주고받은 거, 전화통화 주고받은 거, 그래서 상황이 딱 벌어지면 선생님들께 펴시고 그대로 대응하시면 매뉴얼처럼 쓰실 수 있을 거다. 이건 그래서 선생님이 갖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학부모 이야기는 그대로 그리고 자율연습 휴직 해보신 분이 계신가요? 아직 안 해보셨어요? 네. 지금 저게 지금 아직까지 평생 한 번밖에 못 쓰도록 돼서 망설이실지 모르겠는데 저게 생활지도 단톡방에 제가 국회 보좌관하는 제 대학 후배가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의 간사였어요. 그 보좌관이었어요. 야, 너 이 방에 좀 들어와봐. 이게 니네들이 만든 법 때문에 생활지도부장들이 이렇게 죽어나갑니다. 이 생활지도부 단톡방은요, 지금 1500명 방이 두 개인데, 365일 쉬는 날이 없어요. 그리고 24시간 운영이 돼요. 다른 방들은 매너 타임이라서 밤 10시가 되면 이제 종례 시간, 이제 더 내일 뵐게 이렇게 말을 멘트를 넣는데 생활지도부는 그런 움직임을 두 번이나 했어요. 그래서 우리도 좀 그 좀 쉬는 시간 좀 두자 해가지고 의견이 벌어졌는데 아니다는 거야. 애들이 학교 폭력이라는데
주말이라고 가리냐고. 그러나 많은 분들은 그래서 그냥 누군가 새벽 2시에 질문을 올리면 다음날 일어나 보면 어떤 분이 새벽 2시에 올리면 새벽 4시에 답을 올렸어. 그래도 아무 말도 안 해. 죽겠거든요. 생활이거든요. 생활지도 무슨 소름 돋고 생활지도 더 위로의 박수도 뭔 남들은 모릅니다. 근데 거기 있던 후배가 제가 그 야 돈 안 줘도 좋으니까 무급이어도 좋으니까 제발 연수 좀 쉴 수 있게 좀 해봐. 그랬더니 그걸 보더니 그 친구가 쉬어야 되는데 진짜 그래가지고 법을 만들어서 시행된 게 바로 자율연습 실주제. 그래서 지친다 싶으시면 자율연습 휴직으로 하루 쉬는 것도 괜찮습니다. 물론 지금 소진이 심할 경우에는 뭐 그 TV 뭐냐면 양방은 진단서가 잘 안 나와요. 그 한의원 평상시에 진맥 잡아주시는 의사선 한의사 한 분은 계셔야 돼요. 그러다 보면 이제 필요할 때 진단서를 좀 여유 있게 끊어 주실 수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하거나 혹은 간병 휴직 그것도 친정 부모님 안 아프신 부모님 어디 계신데 다 아프시지. 다만 이게 뭐가 문제냐면 간병 휴직 중에 해외 여행을 못 가. 부모님을 모시고 가야 돼. 모시고 갈 정도면 그래도 쉬고 싶으면 그렇게 해라도 해야지. 그러나 이 자율연습 휴직은 아무 조건이 없어. 제가 그때 봄에 홍콩 놀러 가면서 홍콩에 사업하는 친구에서 놀러 가면서 교장 선생님한테 톡 한 통 딱 보냈어요. 교장 선생님 홍콩 다녀오겠습니다. 딱 그때 우리 교장 선생님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 다녀오세요. 그게 조건. 그게 조건. 다만 무급이라서 적금을 하나 깨야 돼. 저는 제 퇴직하고 용돈으로 쓰려던 건 뭐지? 한 달마다 드는 교원인데 그 2,150만 원짜리 깼어요. 제가 1년 동안 그거 깨서 이거 가지고 살리는 못했어. 그러니까 못 나와. 1년 건데 봄에 홍콩을 갔더니 진짜 홍콩 갔어. 어제까지 제가 다낭을 다녀왔거든요. 약간 덥지만 세상은 이렇게 아름다운 곳이고 지치시기 전에 자연연습 휴직이 20년 이상 되신 분은 신청을 하실 것. 다만 조심스러운 분은 계속 놀고 싶다는 거지. 그래서 그 다음에 퇴임을 해버렸어 그냥. 그리고 이제 수면법 그 다양한 방법을 공유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으로 드린 말씀은 잘 놀아야 된다. 심리학자들은 이렇게 말, 어떤 심리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70%만 에너지를 쓰고 살아라. 나머지 30%. 근데 그게 처음에 오해가 되는 게 뭐냐면. 아니 어떻게 일을 하는데 70%만 노력을 지금 하네. 되질 않아 그러면. 수업들 가서 70%만 노력을 해? 그건 안 되지. 이거는 저는 이제 해석을 해서 하루에 30%는 의도적으로 자기만을 돌보는 시간을 가져라. 저는 새벽에 저를 돌보는 시간을 갖습니다. 저는 노래 뒷담은 쓰레기라는 그 노래도 새벽에 올림픽공원 조깅하면서 만든 거예요. 그 올림픽 공원 조깅을 제가 89년도에 89년도에 조깅을 시작해서 지금까지가 이게 습관이 되죠. 안 하면 이상해. 밥은 안 먹어도 조깅은 해야 돼. 그래서 다낭 가서도 새벽에 조깅이 있던데 유럽에 가서 할 때도 그 새벽에 겨울에도 하고 그래서 잘 놀고 노는 시간을 확보해야 됩니다. 저는 새벽에 1시간, 오후에 2시간. 선호중에 있을 때도 퇴근 1바야. 왜냐면 부분다리역에서 7시 3, 아니,
4시 34분 차가 있거든요. 그걸 타고 총알 같이 타고 아차산을 갑니다. 아차산은 한 20, 30분에 올라가고 아차산이 아니라 뭘 다 하시나. 이제 막걸리를 한 통 사가지고 막걸리 한 통 번데기 뭐 어묵 그래서 먹어. 대충 먹어. 어머니하고 같이 사는데 자꾸 저녁 식사 때문에 어머니하고 집사람하고 갈등이 생겨버립니다. 어머니는 꼭 찌개가 있어야 돼요. 아들은 술을 좋아하니까 찌개가 없고 있어요. 그 직장 갔다가 초등교사인데 직장 갔다 와서 무슨 아 그걸 뭐 찌개 끓이고 그래서 점심을 안 먹은 지는 한 20년 돼요. 산에서 먹어 대충 먹어. 하루 한 끼만 제대로 먹었던데 지금은 아침 식사도 식생활 개선해서 뭐 바나나 반개 뭐 해가지고 드디어 영식이가 되었어요. 잘했죠? 네. 영식이가 돼서 이것도 모자랄 것 같은 친구. 내가 왜 이렇게 모자라게 친구. 펜 있는 분만 영수 소감문 간략하게 써주시면 제가 아, 질문 됐습니다. 무엇이든지 안녕하세요.